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니, 스토리 모드인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 스토리 모드는 원소를 잡는다니, 두 번 뒤졌네. 아, 여기까지인가? 설마, 아, 호신부적은 날아가는 게 아니야. 뭐지? 아, 파티 설정을 할 수 있다고. 아, 이제 끝난 건가요? 아, 그렇군. 심볼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세계의 끝, 세계의 시작. 마침내 처참하고도 거룩한 진실의 시작점에 도달했다. 발 앞에 놓인 융단은 허상일 뿐. 인지의 벽을 부숴 진실을 속으로 파고들어라.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었나 보네. 끝인가? 작은 설물, 공허를 극복한 줄.
아, 이제 됐나 보군요. 아니까 아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언제 끝나니 도대체. 아니 이거 한 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아, 롤백 되면 레전드다. 야, 씨. 롤백 되면 레전드 강 나왔다. 언제 끝나냐. 다 먹었나? 이럴 때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에스프레소 연유 라떼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군요. 커피 한 잔의 여유, 에스프레소 연유 라떼. 아, 홍보라니요. 상품명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음료수 스폰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군요. 음료수나 왕창 먹게. 좋은 걸로다가. 물 같은 거. 에스프레소. 연유 라떼. 커피 한 잔의 여유. 어디서 들은 거지? 무슨 광고에서 나도 봤겠지.
아, 고통의 미궁 내부. 아, 이제 미궁 길도를 해야지 신부를 받는 거야? 와, 신작이네. 어, 이거 언제 끝나냐? 옆으로 가는 건가?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지 않나? 아, 아, 벽을 올라가라고? 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심벌 없습니까? 아, 그래요? 아, 심벌이 없어? 아, 왜 없대? 심벌이? 1캐가 있지 않나요? 1캐 깨면 뭐 주는데요? 1캐 뭐 있잖아. 아, 아, 공허를 극복한 자 멋있다. 염원의 증표. 빛이 나는 곳에 설치하면 될 것 같다. 여기니까. 어디서 하는 거야? 빛이 나는 곳. 빛이 나는 곳. 추락지, 아, 여기구나. 빛이 나는 곳이 어디야? 여긴가? 빛이 나는 곳이 어디야? 아, 요건가? 아, 요거구나. 그럼 이거 하면은 뭐가 좋아요? 이거 뚫으면 뭐가 좋습니까? 아, 맵이 열리는 건가? 와, 확정 2킬이구나. 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템을 어떻게든 메꿔야겠는데? 확정 2킬인데? 답도 안 나오네. 아, 그렇다고 사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킬로는 아무래도 에너지 유지 같은 게 좀 어렵긴 하지. 몬스터가 너무 없다.
와 근데 길들 너무 길다. 한 2시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더 해야 되나? 와 너무 긴데. 아 나 원킬이 안 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일단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원킬이 안 나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아 원킬 안 나는 걸 해결해야 뭐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 20분 동안 한다고? 뭐 하는 건데 20분을 하냐? 뭐 하는 거지? 아, 저기까지 도착하면 되는 건가? 아, 지금 똑같은데 한 바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뭐 하는 거지? 한 바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니, 여기 아까 왔던 때 아니야? 계속 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나도 반짝이는 걸로 가고 싶지요. 제가 어디 있는데요 지금? 아 나 찾았고.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위치 알았어. 아 나는 위치가 안 바뀌는 줄 알았네.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아 나는 저 화살표 있잖아 절로 가야 되는 줄 알고 반짝이길래 나는 내가 있는 맵이 반짝이는 줄 알았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나는 내가 반짝이는 데를 반짝이는데 있는데 맵이 안 바뀌는 줄 알았어. 저로 가야 되는 줄 알았어. 침략함님 별풍선 한 개의 상어는 영어로 아, 좋습니다. 이제 이해했네. 히응. 아 펭가이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뭐 하는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그냥 여기서 사냥하기 위해서 길을 뚫고 있는 건가? 저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맵을 뚫어야지 사냥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건데 이건?
아, 두 킬 나. 이거 어떡할 거야. 많이 부족한데, 데미지가. 심각한데. 아, 수공이 1500, 2000까진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뭔 소리 올리지, 이거를? 2000, 1500, 2000까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와. 일단은, 액세서리는 못 움직이고. 나머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 22성 템 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장갑하고. 나머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뭐 22성 사봤자 한 50만밖에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버프 빠지면은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와, 골치 아파졌네, 이거. 아! 아, 또 실수했네. 저기에 내가 화살 펴잖아. 아, 먼치님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해도가 빠르십니까? 아, 아니죠.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어렵다고. 오늘도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 내내 길만 뚫고 있네. 와, 미쳐버리겠다. 원킬도 안 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캐릭터 아주 귀여워. 아주 만족스럽군요. 아, 근데 아, 6인 1키 없나 보네. 스토리 퀘스트였나 보구나, 그 퀘스트가. 아이템 원킬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투킬로 하는 거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원킬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아 나도 궁금하네. 혹시 심파티 하는 거 페널티 있나요? 아까 보니까 매수 먹는 게 좀 적은 것 같은데. 확정 도박이네. 여기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겠네. 사냥할 거. 스킬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스킬도 할만해. 에너지 관리가 문제지 뭐 사실. 아 매액이 지금 적용 안 돼 있다고요? 아 진짜로? 심파티가 있으면 매액이 잘 안 먹어지네. 근데 제 패드 어디 갔어요? 없는 건가? 내 패드 어디 갔냐? 아니 내 패드 어디 갔다 왔어? 아 다시 세졌군. 너무 약했어. 아 심을 받아야 받으면 받고 파탈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페널티가 없다고. 아 펫먹이가 없구나. 아 그러네. 펫 제가 소비장 비운 데부터 팔았구나. 아 그럼 나도 되게 까다롭다. 파티 초대해주기 되게 나네요. 근데 아 여긴 안 들어갔는데. 염소 펫이 들어갔다. 아 요것에는 펫을 사용할 수 없다. 아 그럼 이제 쓸심 써야 되나요?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 쓸심도 귀찮을 것 같은데. 아 아파하고 있구나. 뭐지 이 무한반복으로 또 나간 듯한 이 느낌은. 기분 탓인가? 여기가 목적지야? 나가는 건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벽을 조사해 하는 것 같은데?
조건이 혹시 뭔가요? 파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파티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예요? 언제 끝나냐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니? 아 근데 몬스 맵이 엄청 큰데 몬스터가 너무 없다. 맵에 비해서 몬스터가 너무 없네. 아 여기서 모으는 건가 모으네. 확실히 바이브가 지형 영향이 별로 없죠, 그지? 다 사냥이 얼추 괜찮긴 하네, 나쁘지 않네. 원킬만 나면. 근데 사실상 여기도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사냥하면 되잖아. 나름 젠컷도 되는 거고. 문제는 뭐다? 원킬이 안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지. 와 수공을 얼마나 올려야 될까? 지금도 약간 인위적이거든. 1500만이잖아. 2000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못해도. 2000까지는 올리다가 아니 포스를 올리든가 둘 중에 하나. 포스는 실질적으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시간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아 나도 포스만 올렸어도 덴봉 받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요. 네. 언제 끝나 이거 도대체? 아니 길도를 2시간을 하고 있네. 미치겠네. 뭐하는 건데 이번에도 알려주세요. 뭐하는 겁니까? 뭐하는 건데? 뭐하는 거지?
아 너무 길어. 몇 시간? 두 시간 넘었네. 거의 두 시간이지? 두 시간 넘진 않은 것 같고. 여기 뭐 하는데요? 아, 피해서 가는 건가 보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뭐야. 아, 안 돼, 안 돼. 스트레스 받지 마. 안 된다고? 그렇지.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뭐야. 또 걸렸잖아. 아니, 나 저거 이어 있는 줄 알았는데. 두 번 당했네. 아니, 이어져 있게 생겼어. 난리 났다. 이거 3시간짜리다. 큰일 났다. 3시간짜리다. 3시간짜리다. 아니, 이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 3시간짜리다. 다섯! 아, 이게 뭐 한 번 하면 어렵지 않지요. 네네, 아저씨군요. 아, 다음 난이도인가요? 아, 이제 감 잡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아, 망했거든요. 다시 해야겠군요. 다시 해야겠군요. 그를 만났군. 아,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군요. 오케이, 오케이. 아, 마이크 잘 안 들리나요? 잠시만요.
아 반갑습니다. 이제 마이크 되는군요. 반갑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구독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힐라 스토리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거 다음 검은 마법사 스토리야? 이걸 해야지 길이 뚫리는 것 같은데, 그죠? 아이템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할 게 많다. 싫어요. 아, 좋습니다. 아, 검은 마법선 255군요. 아, 저는 스토리를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네. 저는 최대한 빨리 킵을 원하는 사람들이라서. 아 이제 반했다고요? 아 진짜로? 와 언제 끝나? 3시간 해야 되나 보네. 와 이거 원키를 뭔수로 낼지 좀 생각 좀 해봐야겠네. 어 역시 바이폰 바이폰가봐. 맵 영향이 별로 없죠. 그죠?
어, 이래야 길이 뚫리는 것 같아. 아, 근데 심보를 안 주는구나. 나 뭐하냐 근데? 나 뭐하냐? 아까랑 또 똑같이 야. 잡는 건가? 잡아야 열리는 건가? 아, 원키를 뭔 수로 내지? 아, 답 안 나오네. 22성 템을 사올 수밖에 없는데 22성 템을 못 팔아야 사지. 아, 아 내가 올리라고? 아 그건 좀... 그건 좀... 아 진짜 언제 끝나니? 언제 끝나니 도대체? 아 마를이 너무 많아.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가 과연 메이플 월드에서 그냥 사라졌어. 나 스토리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어디로 가는 거야? 뭐 어디로 가는지도 얘기 안 해주네. 찾았다. 저거 아니야? 역시 먼치님 감이 살아 있으십니다.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열리냐고? 왠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잡으라면은 다 잡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빨리 알려주십시오.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빨리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저 뭔가 지금 이상한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지? 아, 얘를 갈 수 있게끔 보내주면 되는 것 같은데. 얘를 살리는 것 같은데. 얘가 뭔가 해주는 것 같은데.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왠지 이건 것 같다. 얘를 뭔가 해주는 것 같다. 어, 그렇지, 그렇지. 먼치님 아주 감이 살아 있으십니다.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왠지 이건 것 같더라.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나요?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아니 2시간 반 동안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끝난건가? 1캔가 이게? 이건 뭔데? 이거 저 1캔이 후원 5,0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5,000원 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너지 없다. 원킬 내야돼. 아 이거 무조건 내야돼. 이렇게 답 안나온다. 어떻게든 내야 될 것 같은데 데미지가 반밖에 안 나네. 그렇다고 이걸 에너지 채우면서 할 수 있겠네. 근데 바이퍼 지형 영향 진짜 안 받네요. 점프하면 닿게끔 해놔가지고 원킬만 나면은 어디 사냥이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남들 메인 사냥터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이 있을라나. 남들이 하는 메인 사냥터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원킬이 안 나고 확정 투킬이거든. 아니 지금 피가 반이다면 여기에 수공이 두 배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 1200만인데? 그럼 4000만을 내. 2600만 내야 됐다고? 지금 피에 반다는 거 아니야? 1300만인데 2600만을 뭔 수로 올리냐? 아액맥 댐피고. 아, 뭔 수로 올리지 2600만을? 누구요? 순전한님 후원 만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날기억 하나 오랜만이에요.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반갑습니다. 포스뽕은 아, 답도 없지. 이제 시작인데 나 지금 850인가. 아 남들 너무 부럽다. 나는 캐릭터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야. 계속 돌리고 하니까. 보스를 정착할 수가 없으니까. 부럽네. 아, 힐란가 얘가? 잡은 건가요? 아, 벌써 잡았어. 너무 센데. 야, 이 정도로 녹여버리는데, 힐라를. 원킬이 안 난다. 힐러 뭐 별거 아니구만. 센 줄 알았네.
이거 사냥터 길 뚫는 거 같은데. 거기에다가 힐러 잡는 거까지 같이 있는 거 같아요. 아, 이번에 연합 코인으로 심볼 사야 될 것 같은데. 아, 원킬이 안 난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앞에 사냥터에서 사냥을 할까? 그 정도밖에 없나? 그게 최선의 선택인가? 나한테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뒷사냥터 말고 앞사냥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원킬이 안 나니까. 원킬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데미지가 6억이 넘어야 되니까. 그치? 와. 6억하고 7억 되는 것 같은데? 아, 나머지를 잡는 건가 보구나. 아, 힐러 어렵겠다. 위에서 저거 떨어지면 한 방 맞고 죽으면 어렵겠다. 아, 제 생각인데 메이플의 스토리를 없애는 거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작이 이렇게 돼서 불가능하겠지만 스토리관을 따로 만드는 거죠. 보스 1K 이런 거 말고 스토리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스토리를 원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스토리를 읽을 수 있게 이제 각종 스토리를 스토리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마치 헤네시스처럼 어떤 마을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스토리 관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스토리 원하는 사람들은 스토리를 딱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거고 나같이 이제 사냥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냥만 하는 거고 그렇지.
도서관처럼 이제 뭐 리엔 스토리 이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놓으면 스토리 보는 사람 아 힐라 스토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뭐 이렇게 길 뚫으면서 몬스터 잡고 하면은 스토리에 집중이 되겠네요. 마치 영화를 하고 있는데 사냥을 해야 영화를 볼 수 있어 뭐 이런 이런 느낌이지요. 뭐지 스토리 영화관 같은 거 이런 거 좋지. 예전에 그 뭐지 그 아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핑크빔 그런 거죠. 그런 것도 나쁘지 않지. 아까 친 건가 이제 영원의 늪 이 퀘스트를 하나 받았는데 공허의 하수인? 공허의 하수인? 공허의 하수인이 누구지? 공허... 그냥 아무거나 잡는 건가? 4, 1과 4 아 이게 나 여기서 사냥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 내 해본 결과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원킬이 안 난다던데. 대신에 이게 문제인데 원킬이 안 난다고 하겠지. 여기가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 몹이 그렇게 없는 느낌 아닌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스펙 조금만 올리면 원킬 날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근데 자꾸 밀려나는 거 뭐 뭐에 자꾸 밀려난다 근데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몬스터가 없나 한 20몇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몬스터가 너무 적긴 하다 한 20몇 마리 같은데 여기 경험치 68만 주는 것 같은데 그래 요거 과제 한번 받아보지. 1킬로 하면 뭘 준다고? 염원의 풀고 팔 수 있는 건가요? 설마 그건 아닌가요? 아! 팔 수 있네?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 아 그렇군요.